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내일이 명절인데 저는 음식 안 하고 여기 하우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친정도 서울이고 그래서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시골을 가본 적이 없어요. 본토백이 서울이라서 그냥 서울에서 설맞이를 하고 음식도 해먹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음식을 하려니 그냥 사 먹습니다. 물론 집에서 한 게 맛있죠. 저는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자리바꿈도 해주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리바꿈 했다고 살짝 보여드렸었죠. 지금 이렇게 자리바꿈들을 배치를 다 하고 어제서부터는 대대적으로 분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요 아이 기억나시는지요? 요거는 온슬로 한문군생짜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큰맘 먹고 요렇게 지금 큰 화분에다가 지금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어느 지인분의 온슬로가 너무 탐스럽고 예뻐서요. 저도 큰 화분에 큰맘 먹고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얼큰이, 얼빵이가 되면 정말 멋져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힐링타임, 이렇게 분갈이 새로 한 아이들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라즈베리 아이스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정말 큰 아이인데 요것도 대품 화분에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얼굴이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갈이를 지금 해 주었고요. 짜잔. 요 아이는 저는 처음에 포트신한 줄 알았더니 포트신한 아니고 레몬베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아이도 큰맘 먹고 분갈이를 요렇게 해줬답니다. 분에 좀 넘치는 듯. 저는 여백이 남는 것보다 사실은 요렇게 넘치는 듯 씹는 걸 좋아한답니다. 얼굴이 많이 없었는데 자구를 한 해 묵었다고 이렇게 많이 놔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제가 큰맘 먹고 분갈이를 해줬고요. 짜잔! 라울이에요. 라울을 지금 한 몇 년째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요.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예쁘기는 한데 얼굴이 토실토실했던 게 어디로 갔는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도 큰맘 먹고 분갈이를 해 줬고요. 요거는 풀분에 기거하고 살던 백봉이에요. 아 근데 저는 풀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요 백봉도 큰맘 먹고 분갈이를 해 주었어요. 얼굴을 많이 줄여야 되고 백봉은 아시다시피 물드는 게 참 더디답니다. 근데 한번 물이 들면 잘 빠지지도 않고 얼굴도 날렵해지면서 예뻐지죠. 여러분들한테 간간이 제가 요 아이 변한 모습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놔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간간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레티지아 잽철아입니다. 지금 화분에 잘 어울리게 심었나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요것도 풀분에 있었는데요. 그냥 요것도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색감 예쁘죠? 레티지아가 묵으면 정말 예뻐요. 잎밥이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주시면서 키워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해 일조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져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 요렇게 있는 거 라탐철화예요. 묵어서 너무 이쁘고요. 분갈이 하기 싫어서 여참저참 그냥 방치해 놨던 아이입니다. 구석에 있어서 아마 그 사진 올려드렸는데도 안 보였을 거예요. 구석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앞자리에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짜잔. 요거 뭘까요? 요거 당선이라는 아이예요. 옛날에는 몸값이 좀 거했죠? 근데 요즘에 많이 많이 착해졌고요. 요그 다육이는 구근으로 자라는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 구근 보이시죠? 근상으로 올려서 심었답니다. 요거 해를 많이 보면 일조량이 좋으면 요 꽃들이 미니 해바라기 마냥 핀답니다. 너무 예뻐요. 요즘에 가격 착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요런 것도 하나씩 품어서 심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 번씩 다 보여드렸던 아이고요. 이젠 요렇게. 이건 지난번 영상에 제가 한 번씩 다 담아서 보여드렸죠? 아, 그리고 요건. 요거는 앞에다 놓고 그물 관리를 좀잘 신경을 써줘야 됐던 당인금이에요. 왜냐면 이 당인금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잘안 해주면요. 자기 입장이 얇은데 그 입장에 있는 수분들을 계속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잎이 하얍어지면 지물지물 보기가 싫어요. 근데 물 관리를 잘 해주면 잎밥도 도톰해지고요. 제가 지금 그 입장 사이사이 지물지물하고 그 하얍진 아이들은 중간중간 잘라줬어요. 그래서 입장이 몇개안 되는데 색감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요 펜지는 저희 그 하우스 지붕 위에 살았어요. 돌 데가 없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넣어놨더니 하엽이 많이 지어서 하엽 정리를 1차 해주고요. 몰약 카르베도 듬뿍 준 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으로 이제 앞에서 보고 관리를 해줄 관리 대상입니다. 집에서 키우시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우주목이에요. 요 우주목이 요쪽이 약간 그늘이라 조금 어둡게 나오죠? 우주목이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고요. 우짤하지 않고 좀 여러분들 집 안에서 키우시기도 괜찮은 그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개업 선물이나 또는 집에 좋은 마음으로 선물 드릴 때이 우주목도 괜찮은 아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집에 일조량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우주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오래 키운 아이라서 목대도 이렇게 좋답니다. 요킹 마이더스도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그늘에 있다 보니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햇살이 좀 많이 비치는 자리로 자리 배치를 바꿔줬답니다. 물들기 시작하고 물이 한번 들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포시 물이 들었죠? 물이 정말 들면 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온슬로우입니다. 화분이 예전 화분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카키색 또는 약간 녹색, 그린 요런 아이들을 화분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요 화분 약간 못난이긴 한데요. 너무 근사합니다. 그리고 요 한쪽에 약간 그늘이 져서 물이 예쁘게는 안 들었지만 군생이고요. 요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온슬로우입니다. 숙제 같기도 한요 아이는 비치우리데예요. 정말 오래 같이 한 비치우리데인데요.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대품이기도 하고 몸살아리를 심하게 좀할것 같기도 하고 또 워낙 분이 크다 보니까요.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약을 진하게 타서 한 번씩 부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분갈이를 해야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얘는
그 충은 별로 안 와요. 충은 안 오는데 균이 가끔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까만 똥싼거 마냥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균이 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물약을 듬뿍듬뿍 한 번씩 주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흙 속에 뿌리가 꽉찬 듯합니다. 그래서 제 숙제 같은 이 비치오르데를 조만간 분갈이를 할 생각입니다. 분갈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분갈이 영상도 같이 올리면서 또 분갈이 할때 뿌리 어떻게 다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제가 좋아하는 대형 마디바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분, 동글동글한 이 분에 요렇게 마디바를 약간 살짝 기울여서 심어 놨습니다. 이런 그린색이 다육이가 처음에는 그린색이잖아요. 근데 물들면 핑크 아니면 와인 색깔 아니면 또 요렇게 약간 오묘한 색감을 내주는데요. 색감이 배치가 잘 어울린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 분갈이를 안 하고요. 요대로 키울 생각입니다. 뭘까요? 스텔라입니다. 얼큰이 스텔라입니다. 창 중에 하나인데요. 요 스텔라는 정말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제가 창을 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 또그 1차, 2차, 3차 저기 강 건너 중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팔고 또그 시집 보낸 아이들도 많은데요. 요 아이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스텔라인데 제가 품어왔답니다. 어찌나 매력 덩어리로 생겼는지 정말 요 아이가 품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요렇게 그 스텔라를 품어왔습니다. 아주 덕질 중입니다. 지금 어찌나 이쁜지요? 매일매일 보면서 이뻐 죽습니다. 아무래도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육이 장사를 하고 있겠죠? 요 창은 SP인데요. 이름도 모르고 좀 얼큰이라서 제가 풀분에 데리고 있던 아이를 간만에 큰 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왁스를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물 들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괜찮은지요? 자리를 일단 잡아야 요 아이가 이쁜지 안 이쁜지 알겠죠? 지금 이제 막 분갈이를 해놓고요. 물약을 또 흠뻑 한번 줬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갖고 온 아이들은요, 아무래도 충균에 노출이 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그걸 알고 식재를 하면서 그 균제나 충제를 해줬을 때는 그때는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장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은 무조건 물약을 듬뿍 타가지고야 한번 이렇게 살포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준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충균이 예방이 되고 아이들도 병 치레를 좀 덜하기 때문에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었답니다. 요 다육이는 레몬로즈입니다. 수형이 조금 특이해서 제가 요렇게 심어 봤습니다. 요렇게. 저는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 요런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화분하고도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나름 또 멋있게 심어본다고 심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힐링 타임이니까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육이 보시면 또 나름 힐링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무조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도데스예요. 물들면 정말 방울같이 와인색으로 변하는 아이인데 여기가 그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렇게 지금 제가 냅뒀고요. 올 봄에는 노숙을 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들면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아이예요. 요렇게 목질화 돼가지고 꼭 분재같이 생겼어요. 아직 잠에서 조금 덜 깼는데 열심히 물약도 주고 좀 그래서 잠을 얼른얼른 깨워가지고 지금 물을 들여볼까 합니다. 올해 한 세월이 오래 같이 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너무 근사합니다. 이 애호니움은 마리드 금입니다.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너무 늦게 들여놔가지고 살짝 얼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살짝 밉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도 주고 또 물약도 주고 하면서 좀 많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자국이 참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늘에다가 놓고 그냥 한동안 그냥 그대로 냅뒀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물 주고, 2차 물 주고, 3차 물 주면서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조금 그 얼었던 부분이나 이렇게 지금 얼굴들 상처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지난번보단 많이 회복이 됐답니다. 어떠신가요? 봐줄만 하죠?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나나우쿠민입니다. 예전에는 얼굴 작은 것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갔던 아이인데 요즘에 몸값이 많이 착해지긴 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살라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또그 팔라고 하려면 가격이 착해져 있고 좀 아이러니한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대품이고요. 요건 지금 분갈이 해준 지 지난달 그때쯤 분갈이를 한번 해줬어요. 가을에 했다가 다시 분갈이를 한 겁니다. 자리를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살이를 하는 것 같고 워낙 큰 아이였는데요. 물을 안 줬더니 잎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목대밖에 안 보이시죠? 근데 아직 그 흙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흙갈이를 다시 한번 해줬답니다. 그래서 얼른 깨어나서 탄력을 받아서 예쁜 모습으로 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도 워낙 큰 대품이라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숙채 같은 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 원종 프리티입니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사실은 제가 키운 건 아니에요. 농장에서 키웠던 거를 제가 업어 갖고 왔는데 흙이 요렇게 보시면 흙이 너무 엉망입니다. 근데 요런 아이 잘못 건들면 그 목대들이 다 고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분갈이를 할때 큰맘 먹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손을 안 댔습니다. 지금 제가 분갈이 해야 되는 아이들 순번대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요그 원종 프리티도 분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도 물이 좀덜 빠져 있고요. 나름 수영도 멋지죠? 요렇게. 흙이 많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희한한 게 색이 이렇게 탁합니다.
맑게 정말 농장에서 데리고 있은 지 5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물이 이렇게 탁합니다. 요 아이들도 묵으면 맑은 붉은 톤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맑은 붉은 톤이 아니고 좀 그렇죠? 그렇지만 나름 수영도 이쁘고 목질화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농장에서 업어온 아이랍니다. 근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 좀더 예뻐지겠죠? 명절 전에 요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이요, 요것도 숙제입니다. 풀분해서 기거하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완전 목질화되어 있죠? 요거요, 간엽과예요. 장미여부. 다육이처럼 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글쎄요, 저는 얘가 물을 아주 좋아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요 장미어부가 물을 무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전 그냥 다육이처럼 키웁니다. 다육이처럼 키우고, 목질화되어 있고, 올해는 그요 아이도 분갈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요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향을 맡으면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향이 끝내주고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렇게 지금 분갈이 해준 거, 또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 한번 요렇게 영상에 담아봤고요. 요에는 작년에 분갈이해준 녹기란입니다. 이제 한해 묵었다고요. 꽃대 올리는 거 보이시죠? 요 녹기란도 실내에서 키우시기도 괜찮아요. 큰 해가 필요가 없고요. 직광이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도 한번 시간 되시고, 품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가정사에서 한 번씩 품어보셔도 너무 좋은 다육입니다. 짜잔! 요 아이는요, 오래 데리고 있은 지금 할로윈 철화예요. 완전 목질화돼 가지고요. 짠! 제가 애완용가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어서 꽃송이 같아요. 이렇게 다 풀리고 나무는 완전 목질화가 돼서요. 이무기가 됐습니다. 세월이 엄청 많이 간그 다육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꽃송이로 풀리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저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요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화분도 옮겨주고 분갈이도 하고 나름 손질을 많이 해놨습니다. 미인 종류들이 예전에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인이 묵으면 또 나름 요렇게 동글동글하니 예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예쁘게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 또 하엽도 싹 정리를 해줬고 나름 그래서 요렇게 영상에 또 담아봤습니다. 오늘 전 하시고 음식 하시고 허리가 우리 주부님들은 많이 쉬실 텐데요. 그래도 또이 가끔 시간이 나시면 요 영상도 한 번씩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는 시간과 그 오랜 시간과 함께 하면은요. 요렇게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름 많이 또 묵기도 하고 예뻐진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요렇게 함께 힐링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